지금부터 제210회 이철진의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종철 부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엊그제 지났습니다. 희망과 활기로 들떴던 예년과는 다르게 바뀌어버린 새해의 풍경이 조금은 낯설만 합니다. 연회처럼 밝은 분위기로 새해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그렇지 못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길고 긴 어둠의 그림자도 곧 거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접종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디 힘들고 지치더라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며 따뜻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급변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회가 23만 2천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드리며 더 살기 좋은 이천 건설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금년 첫 임시회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맞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여 우리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민생안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금년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게 될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요청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되는 안건 심사 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시민이 없는지 세심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지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업무 보고 시에는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민 불편 사항 해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창의적인 생각과 능동적인 자세로 각종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합리적인 시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항상 평안하시고 바라시는 소망을 모두 이룬 특히 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